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구두구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니니 와우 와우 우리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왕을 찾아갔답니다. 문을 열어라! 누구냐? 나는 모세다! 모세! 모세! 밖에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저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으로 도망간 모세가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찾아왔다고. 들라하라. 예. 모세는 바로 왕 앞에 당당하게 섰답니다. 왕이시여, 내 백성을 보내시오. 무엇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먹이고 입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주었는데 어찌야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란 말이냐? 내 백성은 바로 나의 백성이다. 어서 섞어지지 못할까? 모세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걸로 생각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바닥에 던졌다. 그러자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하여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고 시작했어요. 어, 뱀이 지나가고 있어. 뱀이 울겠다. 뱀이야, 뱀. 어서 도망가자고. 어서. 이게 어찌 된 거냐? 마술아들, 이거 어찌 된 거야? 알았습니다. 마술도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땅바닥에 던졌더니 같은 뱀이 되었어요. 바로 모세 뱀과 마술사의 뱀은 서로 싸우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래, 누구 뱀이 더 힘이 세다 도보자고. 바로 모세의 뱀은 어느새 마술사의 뱀을 삼켜버리게 되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놀라며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어요. 아니 모세의 뱀이 바로 그 애굽의 뱀을 잡아먹어버렸어. 아니 그렇다면 그럴 때 바로왕 소리쳤답니다. 하하하 이거는 마술이야. 별게 아니라고. 저 정도의 마술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어서 섞어지지 못해. 너의 백성은 보낼 수가 없다. 어서. 그러자 모세는 가지던 지팡이를 다시 강에게 내리쳤어요. 그러자 그 강은 갑자기 피로 변화를 입고 바로 그 강 물 속에 있던 모든 물고기들은 죽어 그 위에 둥둥 떴답니다. 아니 날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었어. 다 죽었다고. 아니 저런 일이 벌어지다니. 바로 왕은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 어서 저걸 다시 물로 만들도록 하여라. 어서! 그리고 너의 백성을 데리고 가. 어서! 모세는 바로 왕의 말을 믿고 다시 그 날강을 물로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바로 왕은 손을 내려쳤어요. 안 돼, 안 된다고. 내가 저 백성들을 얼마나 열심히 내가 이렇게 잘 좀 종으로 부리고 있는데 만약에 저들이 우리 나라 갖다 떠나게 되면 그동안의 일들은 누가 하냔 말이야. 양은 누가 키우고 나무는 누가 베고. 안 되지. 모세 안 된다. 안 된다고. 안 돼. 어서서 꺼져. 그 이후에도 바로왕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나님의 재앙이 맺지만 그는 그들을 보낸다고 하면서 안 보내며 거짓말을 반복하였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예, 하나님. 너는 죄를 둥큼을 풀건지 하늘에다 던지도록 하여라. 그러면 그 먼지 하나하나가 독충이 되어 그 앞에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예. 모세는 하나님이 하란 대로 순종하였고 그 독충은 바로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몸을 묶기 시작하였어요. 독충이야.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자 바로 왕은 또 모세를 불렀어.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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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요? 어서, 어서 너의 백성을 데리고 가거라. 어서! 그러나 다시 독충이 사라지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답니다. 아홉 번이나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재앙을 내렸으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렀답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하나님, 모세야. 바로 왕이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구나. 이제 내가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리라. 이제 바로 바로의 장자부터 여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까지 이제 처음 난 자를 내가 다 죽이리라. 큰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니 넌 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 어린 양의 피를 내어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여라. 바로 그곳에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랐어요. 백성들은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린다고 하셨소. 그러니 당신들은 양의 피를 내어 문설주에 다 바르도록 하시오. 어서!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 양의 피를 내어 모세가 말한 대로 문설주에 바르기 시작하였답니다. 엄마, 왜 문설주에다 피를 말라요? 곧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할 거야. 어서 들어가자. 어서! 그날 밤 죽음의 사자는 애굽을 지나다니기 시작하였답니다. 아들아, 아들아, 아버지, 아들아, 아버지, 힘을 내놔. 왜 이러니 갑자기? 아빠 힘이 없어요. 여봐라, 여봐라. 예, 어서 내 아들 왕자로 어서 살리도록 하여라. 왕이시, 안 되겠습니다. 어찌 된 거냐, 내 아들아, 아들아. 바로의 왕자가 추방이 시작다. 애굽의 온 나라에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았답니다. 아니, 여보, 여보. 아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니, 아들아. 엄마, 왜 그러니? 엄마. 바로 애굽의 처음난 장자 아버지, 바로 그 집안의 장자인 그 아들까지도 죽음이 시작하자 온 땅 슬픔으로 가득 찼다. 왕이시여, 온 나라의 모든 사람 다 죽어가고 있어. 이러다가 이 나라가 멸망되겠습니다. 아주 없어지겠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좀 해주세요. 무엇이,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여봐라, 여봐라. 예, 너 어서 가서 모세를 오라 하라. 모세를 어서 오라. 바로 왕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가 당당하게 그를 바라보았어요. 모세, 왕이시여, 말씀하시오. 이스라엘 백성, 너의 백성을 어서 데리고 가라. 이제는 보기도 싫어. 어서 데리고 가. 어서, 어서. 결국 바로 왕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셨어. 우와! 우리가 애굽을 나게 되었어. 그러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을 지내시오.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출발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바로 그 약속한 땅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어린 여러분, 오늘 모세 할아버지 정말 멋있죠? 모세 할아버지는 힘없는 할아버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자 바로 왕에게 찾아가 용감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은 혼자임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나요? 공부하는 일? 아니면 친구와 사귀는 일?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될까 고민한 친구는 없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여 모세에게 능력과 힘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켜주실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도 모세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음에 이 시간 또 다시 만나요. 어린 여러분, 안녕!